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인사들 막 교류했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이런 그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도 명태균은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입니다. 저런 분 굉장히 많아요. 여의도에도 많고. 근데 저런 분들하고 그냥 어느 정도 뭐 덕담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좋게 지내는 게 누구 어떤 정치인이든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선 전 이야기잖아요. 이 대선 전 이야기가 어떻게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공천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예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에서 해야 되는 후보 관련한 정당 공천 관련한 여론조사를 그때 청와대에서 하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하니까, 아니, 그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당의 그런 공천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 작업들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분류돼가지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공천 개입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누구 공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인적 물적 설비를 활용한 건가요? 어떤 비용이 투입된 건가요?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정당의 공천 업무를 대신해 준 건가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절대 공천 개입이나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거를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거를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단순한 의견 개진입니다. 근데 명태균이 했다는 이야기도 보면 뭐그 녹취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그 녹취의 내용을 그대로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뭐그 당시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한테 뭐 공천을 해줘라라고 하지만 당에서 말이 많아서 조금 뭐안될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덕담입니다. 덕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그래. 아이 당신이 하는 그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나요? 아, 그러시냐. 아, 그래요. 뭐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아이 뭐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다르게 이야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공천 개입하고도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인정을 했지만 대선 직후에 또 냉정하게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자기에게는 뭐 서운한 감정을 가지셨을 순 있어요. 하지만 이 이상 어떤 국정에 개입하고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뭔가 뭐 어떤 사실은 대통령의 시간을 빼앗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절대 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여사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하지만 뭐 경제 공동체 이론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할 때 적용을 했다고 하니 뭐 그러면 영부인 문제도 본인 문제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와 관련한 파우치백 문제는 아예 적용 법조가 없어요. 적용 법조가 없어서 처벌 법조가 없어가지고 불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은 계속 도이치 주가 조작 이야기를 하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일어났던 그 영부인이 처녀 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몰랐던 일을 가지고 대선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치 대통령이 돼서 무슨 뇌물죄 받은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걸 탄핵 사유라고 해서 탄핵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뭐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임기단축 개헌입니다. 임기단축 개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이란 거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4년 중임제, 여러분, 4년 중임제라는 것도 새로 5년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채우고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면 뭐 자기가 한 3년 뒤에 그 해당 관련한 그런 중임제로 다시 자기가 선거를 나가가지고 뭐한번더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7년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단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대통령은. 근데 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줄여가면서 그렇게 개헌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나 이런 진보진영 쪽이 어떤 강력한 명분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명분과 또 이런 진영의 능력 가지고는 결코 이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임기단축 개헌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그래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변해야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의 모습으로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저는 뭐 어딘가에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지만 그것은 언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저는 11월 말 정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위증교사 판결 선고까지는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 전국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뭐 이런 녹취가 나올 때마다 또 속도 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견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새로운 전기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고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너무 늦지 않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명태균 같은 그런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는 여의도에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저도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의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정치에 관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좋게 말을 하면 컨설팅이고, 조금 이렇게 비하해서 표현하자 그러면 브로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그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했던 그런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보궐선거, 그거 어떻게 이겼는지 알려준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끌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시장 사이에 그런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최대한 경선의 시점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경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되고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 이제
뭐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에 또 후보가 돼가지고 당대당의 후보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전략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그런 전략을 관철시키는 그 현장에서의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이거를 뒤로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정막판에, 그리고 안철수 그 의원이, 그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그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그 전에 2018년 지방선거 때죠.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때도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어요. 그때 단일화 안 했을까요? 단일화했습니다. 어떻게든 단일화를 만들어야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단일화 작업을 했어요. 그때도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나왔는데, 애초에 그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경선 자체에 참여하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고 많은 수가 있지만 그 많은 수를 전개시킬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조은희 후보,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국회의원이신데, 조은희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토론을 하는 문제. 왜냐하면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서초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련한 그런 수치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면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 그런 솔루션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솔루션이 아니라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토론회를 할때 항상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행정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행정 업무를 봤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뭐 국회의원을 하던 그런 이제 나경원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숫자와 관련해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정 경험이 많은 후보들이 숫자로 공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이나 의원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좀 철학적인 부분, 뭐 개념적인 부분, 이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그게 FM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조은희 후보한테 자기가 숫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해서 숫자를 공격해서 이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고전을 했다, 이런 것도, 그게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런 뭐 번듯한 아이디어, 대단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과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그리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아이템을 밀어붙이는, 그거를 구현해내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거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인품.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번듯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없죠. 스마트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인가요? 사실은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스마트폰을 정말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만든 거, 그거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별로 없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번쩍하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행 능력, 후보의 측근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나 실행을 시킬 수 있느냐, 머릿속에 하는 공상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실무 능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된
그런 작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지금은 민주당 쪽 인사들이 아닌 국민의힘 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 가지고 뭐 영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원희룡 장관 이번에 고소를 했죠.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고소를 하기 위한 고소장은 다 써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났었다, 연관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제만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SNS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사진만 보면 굉장히 그세 명은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인사들만 교류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 비서죠. 그 강혜경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르면 뭐 이현주 의원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이런 그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의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는 경남, 특히 이제 창원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이제 여론조사 업무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야를 특별히 가릴 이유도 없고, 특히나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의 아버지다, 뭐 자기의 멘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을 아버지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여야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에도 비대위원장하고 여야가 있는 사람이 아니시니까 이분조차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없으니 명태균이 여야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나 뭐 그런 것들은 명태균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또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주목을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검찰의 수사 속도, 명태균에 대한 수사 속도나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 그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그 살라미식의 방법,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여기에 의식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이 12시간 동안 조사를 했죠.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뭐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볼 때도 뭐 공천 개입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대가성으로 공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뭐 명확하게 그 이후에 그런 기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이분이 뭐 저는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다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명태균하고 같이 긴밀하게 어떤 뭐 해서는 안될 짓과 관련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개돼서 뭐 일종의 정풍처럼 이번에 여의도의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싹 도려내지는 게 여의도의 물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맑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걸 하나도 은폐되는 게 있지 않도록 모든 걸 밝혀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야. 저는 저런 분이 이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도 않으면서도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명태균 씨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건전하게 정말 그한 명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동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도와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명성에도 이 명태균 씨가 굉장히 누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한번 밝혀줬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뭐 녹취를 어디 뭐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고도 하고, 그리고 아버님은 화장했다고도 하고, 검찰에서는 또 아버님을 화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태균의 진술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바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서 백일화에 보여지고 조금 더 여의도의 정치가 깨끗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